어떤 단어를 타이포로 만들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스피드 워즈 이미지, 이미지로 단어라는 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딜리라고 그 한국계 디자이너가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워드 이미지라고 해서 작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스피드라는 느낌이 잘 나타나는 거. 근데 간단해야 되죠. 간단해야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뇌에 그 뇌리에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간단하고 그래서 딱 스피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단어를 본 순간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 좋다. 여기 지금 간단하면서도 의미를 표현한 게 요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요런 느낌도 괜찮고 어쨌든 이 글씨체를 이렇게 긴박하게 옆으로 놓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먼저 글씨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씨는 알파벳 A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A를 누르시고 글씨체는 뭐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좀 밋밋한 느낌이 나는데 글씨체를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 빠른 느낌이 나는 글씨체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뭐. 좀 역동성이 보이는 글씨체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니고, 네. 파피루스체라고 되네요. 그냥 맨 처음에 이제 있었던 글씨체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택한 것이 궁상글, 궁서 아니고 말 굴림체였거든요. 굴림체였는데 이걸 일단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글씨를 좀 작게 150에서 72, 아 70은 또 너무 작네요. 150이니까 뭐120 정도로 해볼까요? 12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는 120보다 더 작은 10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8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D는 60 정도로 차례로 작아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동성이 좀 표현이 됐나요? 여기다가 이제 이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은 홈. 여기 다시 올리겠습니다. 홈을 눌러서 홈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선 표시가 가능합니다. 직선 고르고 여기 빨간색 해서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선이 좀 굵은 것 같은데요. 예리한 느낌이니까 크기 선 굵기를 가느다란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운데 지나가는 거좀 가는가요? 너무 한중 조금 굵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슉 날아가는 느낌.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벗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래쪽도 이렇게. 네.
사실 뭐 창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편집과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16대 9 픽토리가 지금 비주얼의 비율을 가로 16, 세로 9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르기를 합니다. 자르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6대 9로 맞추려면 크기 조정 단추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해제하고 픽셀로 살펴봅니다. 픽셀로 살펴보니까 지금 526이네요. 526이면 16의 몇 배? 16의 3배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저는 요즘 480을 쓰고 있습니다. 16에 3배 곱하면 480이고 9는 9, 3, 27, 3배 하면 27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스피드 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스피드라는 새로운 그 타이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를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피드가 아까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아 이게 다른 단원. 여기서 이제 불러와서 여기다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타이포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